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이서진 목사님 나오셔서 완전히 달라진 인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완전히 달라진 인생 거듭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화요성령집회의 제목은 설교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요성령집회의 그 예배 기획팀에서 기도하고 정하는 제목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달라진 인생 거듭남에 대해서 실제로 듣는데 이 제목을 보는 동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내 인생의 전적인 터닝포인트, 내 인생의 영적인 수술, 내 인생의 구조조정이 있는 수준의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뿌리를 흔드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진실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인생이 바뀔 수 있지 않은가. 저는 그 이 제목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렇게 기억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하남시에는 큰 쇼핑몰이 있는데요. 다른 쇼핑몰과 달리 이 쇼핑몰에서는 좀 특이한 것을 팝니다. 2층에 가면 자동차를 팔아요. 그러니까 쇼핑몰에 가서 웬만한 이제 수입차 브랜드, 국내 차 브랜드가 쭉 들어와 있고 그 브랜드를 보면서 자기가 자동차에 대해서 시승할 수도 있고 또 자동차의 디자인이나 인테리어를 감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저한테는 어린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아들이 기계나 공학에 관심이 있을까 봐 이 아이를 데리고 자동차 전시장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국산차 전시장이나 수입차 전시장이나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셔도 대부분 그럴 거예요.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차량들은 내장재나 외관이 풀옵션으로 가장 좋은 걸로 치장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컬러도 너무 아름답고 시트도 예쁘고 핸들과 기어 스틱의 가죽까지 보통은 다 신경 써서 만든 것들이 거기 전시되어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세차를 하는지 제가 약간 이렇게 직업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어떻게 일을 하는가 항상 궁금해서 그걸 또 만져봅니다. 만져봤는데 먼지 한 톨이 묻어나지 않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그만 실수로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 버튼을 눌러버린 거예요. 어서 나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내에서 이게 엔진을 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점원이 달려와서 안심하라는 듯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고객님 괜찮습니다. 이 차량은 전시용으로 만들어진 차량이고 아직 시판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엔진이 없는 모형 상태입니다. 본네트를 열어보니까 엔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엔진 있는데요? 물어보니까 이 엔진도 모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쓸데없이 정직하잖아요. 진짜 차 아니구만. 막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원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하고.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자동차의 시트를 고급으로 가죽으로 수를 놓고요. 그리고 아무리 세차를 매일매일 한다고 해도 아무리 정교하고 멋있는 디자인으로 그 차가 빛나 보인다 할지라도 엔진이 없으면 달릴 수 없으면 그건 진짜 차일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전시용 자동차와 같은 신앙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핸드폰에는 중보기도의 제목을 적은 노트 파일이 있지만 정작 영혼은 비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없어야 하고 원수를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원수를 만나면 배로 갚아주고 싶은 사랑은커녕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고난이 찾아오면 두려움도 뭐 양반이죠.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의 계산과 누구 줄을 붙잡아야 하고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지 인맥 사전이 총동원되는 우리의 모습은 정말 내 안에 신앙이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회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화요성령집회까지 나와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그 신앙의 엔진이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달려나아갈 엔진이 나에게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엔진이 비어버린 자신의 신앙의 자동차는 사실상 전시용이라는 것을 깨달은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라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 앞으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인 사람인데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지도자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회자 안수를 받고 그 신학 박사 학위를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만한 지적인 수준과 훈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산헤드린의 의원, 그 세상 속에서도 정치가로서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던 거죠. 니고데모라는 이름 자체가 영광스럽습니다. 그 뜻은 백성의 지도자, 많은 사람들의 리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니고데모가 지금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왜 한밤중에 찾아왔는가? 그건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바리새파든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들이든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이단아 취급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를 죽여야 한다는 여론까지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가 대놓고 예수님께로 와서 질문을 할 만한 용기도 없는 것입니다. 아니, 많은 사람의 지도자라면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갈망들을 내놓아야 되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 만큼의 용기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지도자로 보고 영적인 사람으로 보지만 그 안에는 의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을 수 없는 우매함이 있는 거예요. 엔진이 멈춰버린 전시용 자동차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목숨과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삶인지 그는 너무나 궁금하고 너무나 복잡한 신경으로 예수님을 한밤중에라도 찾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눈치를 봐서 담대함은 없고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영적인 갈망도 있고 전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사실 직장에서 점심을 먹을 때는 막 기도하면서 저 예배하러 다니고 온누리교회 화요성경집회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 환자 취급하는 직장도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이렇게 테이블 밑으로 손을 넣어가지고 아무도 못 보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걸 누구도 알 수 없게 잠깐 이렇게 눈을 감았다 뜨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이순신 장군은 나의 죽음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내 온누리교회 친구가 교회에 같이 오게 되면 내 온누리교회 동료가 막 우리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나의 믿음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특히 내가 순자인 걸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거래처 사람에게나 우리 팀원에게 말하면 나의 이 잘못된 이 업무의 스트레스와 어떤 짜증들을 보면서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 받을까 봐 두렵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러나 그는 또 동시에 매너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예수님에게 막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표적을 그러니까 인사를 하면서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맙다든지 왜 그렇게 생각하냐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직구를 던져버려요 니고데모야 내가 본질을 알려줄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 각설하고 인사치레 그만두고 난 네가 왜 왔는지 알아 너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너 엔진을 잃어버렸구나 너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잘 소통해야 되는데 기도가 막혀있구나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구나 사람이 변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해 여기서 말하는 물은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회개의 의미가 강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근데 물과 성령까지만 얘기했으면 니고데모가 이해가 됐을 텐데 거듭난다고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십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특별히 성령에 대한 강조점을 가지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 수학적 이해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시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흙은 흙입니다. 근데 그 흙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여기서 구약 성경에 써있는 생기, 루아흐가 성령과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영이라는 단어고 하나님의 성령과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흙에 하나님의 영이 깃들게 되자 그것이 사람이 되었어요. 자, 흙 더하기 하나님의 영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수학 공식을 뒤집으면 사람 빼기 하나님의 영은 뭐가 되는가? 그 흙이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네가 흙 같구나 지금. 어차피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봐야 무너질 모래성처럼 너의 신앙이 열심히 막 지은 것 같은데 그 율법의 수준과 자기의 수준이 막 넘어져 버리고 너의 마음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너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아직도 너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음란과 교만과 거짓과 미움과 시기의 문제들이 있구나 탐욕의 문제들을 네가 거스를 수가 없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흙과 같은 것이다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멀어진 것과 같은 것인데 성령께서 다시 임하시면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흙이 사람이 되는 것처럼 다시 살아있는 존재,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다른 건 다 못 알아들어도 하나를 확실히 알았어요. 아,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구나.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안에 자리 잡은 공허함의 이유를 명확히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진정한 신앙이 없고 우리 안에 영적인 동력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뭔가 불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리라 말씀하셨고 과거에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도 주님께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없는 환경이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께서 자주 하신 비유인데 정말 이 비유를 들으면서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과거에 제가 성령님의 충만도 경험했고 내가 구원도 받았는데 왜 성령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지?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성령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걸까? 아니면 성령님이 지금 부재 중이신 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제 그 담임 목회를 하시면서 부교역자분들을 신방을 다 보내셨대요. 신방을 보냈는데 한 집에 이르자 그 권사님께서 목사님에게 유기성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온 목사님은 참 순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이 불안하더래요. 그러니까 왜 불안한가 들어봤더니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집처럼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정말 내 집처럼 편하게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 침대에서 주무셨는지 냉장고 음식을 꺼내 먹으셨는지 샤워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신방 가서 뭔가 그런 일을 하면 우리가 당황하지 않습니까? 아니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를 여러분이 초청했는데 목사님 내 집처럼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계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옷을 좀 제가 이제 그 유니클로 그 속옷으로 갈아입겠습니다. 그리고 막 샤워를 해요. 그리고 막 달걀을 꺼내가지고 막 후라이를 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제 것만 만들어요. 막 1인분을 막 먹어요. 그리고 막 제가 침대에서 누워서 잔다 그러면 여러분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내 집처럼 생각하세요 라고 말할 때 유기성 목사님이 부교역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성도님들은 정말 좋은 분인데 내 집처럼 하라 그랬다고 진짜 내 집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동안 아차, 내가 성령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성령님 내 집처럼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 초청했어요. 화요 성령 집회잖아요. 여러분 내 집처럼 생각하라고 이곳에 와 계시잖아요. 근데 성령님 앞에서 열심히 결혼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결혼은커녕 너의 부모를 용서해라.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내 집처럼 생각하란다고 진짜 내 집처럼 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지금 결혼 기도하고 있잖아요. 부모를 용서하라뇨. 제가 지금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주인으로서 아 정말 이 집 내 집이라고 생각해도 되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이 안에서 내가 정말 자유롭게 일해도 되니? 너 취업을 기도하지만 FA 선교 나가지 않을래? 주님 못 들으셨어요? 저 취업 준비한다고요. 성령님께서 자소서를 잘 쓰는 영을 주셔야죠. 지금 FA 선교 나가는 영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내 계획, 내 모든 것이 살아있다라는 것들이 니고데모 안에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율법 안에서 너의 의와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기의,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손을 씻고 밥을 먹으니까 종교적인 권력에 대해서 탐닉해도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어도 실제 성령이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흙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마음에 너무 찔리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없지. 그래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지. 이것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기보다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고치기 위해서 오신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여러분 의사는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해주는 분이십니다. 좋은 의사는 어떤 분인가요?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는데 아 당신은 뭐 타이레놀 한 두 알 먹으면 괜찮습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말하십니까? 간호사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봐요. 환자 나갔는데 야 암이라 그러면 너무 마음이 어려울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타이레놀 먹으라고 해야지. 그게 어떻게 좋은 의사겠어요? 그건 의료 사고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거나 위로하기 위한 마음이 없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었어요. 너는 지금 인사치레를 하고 매너 있게 나를 대하려고 하고 나를 종교인으로서 대하려고 하지만 난 너한테 영혼의 의사요 본질적인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넌 지금 성령님과 거리가 아주 멀어져 있어. 너는 텅 빈 깡통과 같은 것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단을 할 때 의사가 환자의 병을 알 뿐만 아니라 의사의 진단을 통해 환자도 자기 자신의 병을 알게 되잖아요. 아 나는 암이 걸렸구나. 아 나는 지금 코로나에 걸렸구나. 아 내가 지금 A형 독감에 걸렸구나. 동시에 일이 일어나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도 나를 진단하시지만 나도 나의 문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영적인 충만함과 진실한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너무 행복하신가요? 세상의 상황이 어떻든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쳐도 내 안에는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치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고난이 찾아와도 굳건한 믿음이 막 있으시지요? 하나님께서 막 이끌어 주시리라는 믿음,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요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너무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싫어하시고 어려워하는 거를 자꾸 이렇게 부탁하세요. 이 일은 꼭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는 제가 최대한 안 하려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폴더에 모아놓는 일들이 있잖아요. 모르세요? 저만 나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얘기는 좀 이렇게 오늘 굳이 이렇게 꺼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나의 무의식 속으로 최대한 이렇게 몰아넣는 거 알죠?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 쭉 읽고 중보 쭉 하면서 내가 좀 하기에 부담스러운 사역이라든지 안 하고 싶은 일 혹은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는데 너무 이렇게 에너지 소모가 많은 사람 막 이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자꾸 그 폴더 쪽으로 성령님이 가시는 게 느껴져. 이거 느껴본 분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이쪽으로 막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막 가정과 결연하게 막 하고 있는데 근데 잠깐만 막 이렇게 두드리시는 것 같아. 그 기도 잠깐 멈춰봐봐.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이 사역을 꼭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성경 공부 사역이랑 이렇게 좀 통독 사역을 꼭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면은 안 하고 싶으니까 더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과 저 북녘 땅과, 그러니까 내가 당장 가지 않을 것들 있잖아요. 저 북녘과 막 기도하는 거죠. 물론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장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내가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목회자인데도 왜 나는 어려운 사역이 있지? 왜 나는 어려운 신방이 있지? 그때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공허한 영혼을 찾아오는 이 불청객 첫 번째는 수치심이에요. 아직도 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창피하다. 예수님과 난 어울리지 않아. 두 번째는 도피욕구예요. 사역으로 사람으로 막 도피하는 거죠.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안 가고 다른 일정을 막 채워넣는 거예요. 야, 나는 저거 못하겠어.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연민이에요. 사람이 다 연약하지. 어떻게 하나님한테 다 순종하면서 살아? 그래서 이런 때는 우리가,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으세요? 내 편 들어주는 순장님, 내 편 들어주는 멘토님, 내 편 들어주는 다락방장님이 인생에서 보통 한두 명씩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요. 저도 목회자인데 목회자 동료 중에 제가 어떤 실수를 하고 뭐가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고 얘기할 때마다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형, 나 이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못할 것 같아. 아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래, 하나님도 너 마음 이해하실 거야. 기도해보고 형도 기도해볼게. 그 전화 끊으면 그 형한테 이제 다시 문자 보내는 거예요. 목회자 형한테. 형님,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 아유, 솔직한 게 뭐가 중요해. 너가 힘든 게 힘들다는데. 솔직하게 말해줘. 솔직하게 말해줘. 솔직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막 이게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수치심, 도피우고 합리화.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영혼을 자주 찾아오는 그 공격인데. 아직도 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창피하다. 이것도 내 영혼의 공허함과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더 깊은 침체로 데려가고요. 도피욕구, 다른 일을 열심히 하고 내 의의를 쌓는다 그래서 내가 해결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성령과 먼데, 자기 연민, 사람이 다 연약해서 그렇지 괜찮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괜찮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전시용 자동차와 같은 성령님과 멀어진 것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니고데모가 여기에서 용기를 내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어가는데 저는 니고데모의 이 부분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이 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령님께서 주도하는 인생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패턴처럼 정말 강력한 불의 임재로 내가 정말 이때 거듭났다, 이때 회심됐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바람이라는 건 스쳐 지나가도 우리가 늘 바람이 분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면서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정확히는 뭐 바람도 있지만 공기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이 안에 공기가 있는 걸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성령으로 일하시고 계셔도 모를 수도 있다. 다만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무언가 생명력을 가지고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상태랑은 분명히 다를 거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이 사소해 보이는 니고데모의 말이 아름답게 느껴져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니고데모의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어떠한 뭐라 그러죠? 뉘앙스가 있냐면 정말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죠? 정말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전 잘 모르겠는데 이해는 안 되지만 제 인생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부터 니고데모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은 목회자로서 영적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사람으로서 살아왔는데 예수님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것 같은 수치심을 느꼈을 거예요.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처럼 순장이고 또 아울리치를 다녀왔고 모태신앙으로서 새벽기도를 10년, 20년 다닌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서 야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그냥 그 안에 있는 모든 게 솔직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좋은 점은 아닌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있었어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아닌데? 난 아울리치도 다녀왔는데? 난 예배 다니는데? 나는 순장인데? 저는 순장 7년 했고 LTC도 한 주도 안 빠졌어요. 우리 공동체에서 LTC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은 저밖에 없답니다. 화요 성령 집회도 다니고요. 저는 그리고 40일 새벽 기도도 뭐 빠지지 않고 나온 사람이에요. 빈곤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율법을 지켰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수많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니고데모도 그렇게 가장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많이 배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적당히 인사하고 예수님 떠나지 않고 합리화시키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해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차세대 어린아이들이 그 새벽기도 나오는 기간인 거 아세요? 그 40일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하는데 그 40일 특별 새벽기도에 차세대 어린아이들이 나와요. 근데 제 앞뒤로도 막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많고 여기저기 이제 어린아이들 많이 다니고 또 저도 저의 아들과 이제 새벽기도 다니는데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너무 솔직하게 물어보는 게 귀엽더라고요. 아이들마다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아빠가 엄마가 막 기도하고 있어요. 막 쳐요. 아빠 어떻게 기도하는 거야? 막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면은 부모님들도 막상 어떻게 뭐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는데 애들은 본질적인 거예요. 아빠 그 기도할 때 방언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게 해주는 거야? 아니면 계속 물어봐요. 제가 방언하면 물어봅니다. 아빠 잠깐 멈춰봐봐. 그거 성령님이 하는 거야? 아니면 아빠가 이렇게 외국어를 하는 힘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힘이 탑재돼서 하는 거야?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스트리밍 방식이야? 아니면 다운로드 방식이야?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물어보고 아이가 막 그러는데 아 제가 막 어린아이들이 물어볼 때마다 저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 내 기도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아빠 기도하고 있지 않니? 근데 저는 어린아이들의 그 질문 안에 귀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들도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하죠?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하면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죠? 우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돼요. 다음 세대한테 어떻게 기도를 가르치고 뭐라고 기도를 가르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건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질문을 하면 왜 그런 질문을 하냐? 이 멍청아!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머물러서 자기의 인생을 정말 고치고 싶었어요. 눈치가 보여서 몰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영적인 갈망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반짝이는 눈을 가지고 있는 그 니고데모. 제가 예수님이면 일단 거기부터 혼날 것 같아요. 너 왜 밤에 왔어? 너 바리새인 애들한테 따돌림 당할까 봐 그런 거지? 안 돼 안 돼 그렇게 양다리 안 돼. 내일 아침에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말해. 예수 만나러 갈 거라고. 그리고 다시 와.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의 비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딱히 혼내지 않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다 아시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소심함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와의 대화를 계속해서 이끌어갔어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소심함과 두려움과 망설임을 줄지 모르겠어요. 너는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잖아. 너는 마음 가운데 음란이 있잖아. 너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게 있잖아. 너 어떻게 낯이 있지? 예수님 앞에 그러고 와서 기도를 하겠다는 거니? 아니에요. 우리는 병자이기 때문에 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걸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선포할 텐데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명확히 믿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랑과 은혜로 나를 품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것,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니고데모를 거절하지 않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사랑의 눈으로 보셨겠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혼내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비겁함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화요 성령 집회가 왜 있는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시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은 왜 여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의 질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제 안에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일하시기가 좀 편하시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감사하고 또 무엇을 회개하고 어떻게 예배해야 주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자유롭게 운영하시기가 좀 편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성령의 충만함에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영적인 엔진이 회복돼서 전시용 자동차에서 벗어나 이 신앙의 하이웨이를 달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도 사랑하시고 온 인류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도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점잖은 척을 하지만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많은 미움과 질투와 분노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한다는 표현을 쉽게 쓰지만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싶을 때 원한 관계에 칼을 걸고, 온유하고 싶은데 조급해지고,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한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그는 너무 교만하고 너무 죄에 사로잡혀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매우 이게 통제불능의 사람일 것이에요. 제 마음속에도 때로는 이렇게 그 분노와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 서운함과 상처가 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제 마음속에 웬만한 어른들이 다 싫고 기성세대도 다 이렇게 싫고 목회자도 싫고 교회도 싫은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딱 여러분처럼 이 서빙고에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하 목사님 설교의 무서움은 진짜 내 얘기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눈도 마주치는 것 같은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도 싫고 어른도 싫고 웬만한 게 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하루에 한 번씩 화를 내고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람이든 세상이든 마음에 들지 않고 이 분노의 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잠깐 설교를 멈추셨는데 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보지 않고 여기서 걸리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죠. 근데 하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은 세상이 믿고 사람이 미운 것보다 자기 자신이 더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할 수 없고 자기를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고 아무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대한 주해, 그러니까 해석을 했죠. 거기 그런 말이 나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이 잘못했다고 느끼지 않거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심하다고 느끼는 때가 없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그 한심함과 무너져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어이구 왜 이렇게 사니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끝까지 더 나아지기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내가 나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 나 자신의 내일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인생을 개선해 나가기는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용종 목사님은 오히려 그 마음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 마음이 회복돼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말을 합쳐보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한 기대가 있고 내가 연약하지만 나를 한 번 더 용서하고 일어나서 주님께로 나아가자. 나 자신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고 기도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이끌어서 그 사랑 앞에 나를 노출시키기로 작정해야 다른 사람도 똑같은 방식으로 죄를 짓고 나에게 상처를 줘도 예수님 앞으로 나갈 사람이다, 변화될 사람이다 이렇게 기도해주고 상처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하나님의 사랑은 참 크구나 그러면서 막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전 세상이 미운 것도 아니었어요. 사람이 미운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는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나를 향한 모든 계획과 모든 섭리와 나를 향한 모든 예배와 은혜의 동기는 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이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성령의 충만이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할 자격이 없다. 너는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구원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구원의 대상은 당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계속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 외아들을 주셨대요. 오카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과 손해의 갈림길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값을 치른 사랑입니다. 고난을 위로하지 않고 손해를 거부하지 않고 값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원해도 희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회복을 바라지만 헌신을 피하려고 합니다. 충만을 원하지만 훈련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도 이루지 못하고 충만도 이루지 못하고 변화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충만에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십자가는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헌신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값으로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될 때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대가를 지불하는 삶으로 가요. 헌신을 할 수 있게 돼요. 훈련을 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정말 할 수 없었던 일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훈련하셨던 방식처럼 내 안에서도 예수님의 희생과 훈련과 헌신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되지 않았던 희생과 훈련과 헌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훈련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말을 하는데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막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막 골이 아팠는데 성경 통독을 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이러면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성경책 읽는 게 즐거운 거예요. 새벽기도 나가는 게 막 즐거운 거예요. 화요 성경 집회 가는 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계속 읽어보면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성령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 이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내가 할 수 없었던 용서와 희생과 헌신과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비어있는 것 같은 이 전시용 자동차와 같은 달릴 수 없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기도도 막 고속도로가 뚫린 것처럼 한 시간, 두 시간씩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고 기도 때 받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말씀 속에서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으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기도를 뜨겁게 하면서도 믿음이 부족한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청년들이 제일 그렇게 느낄 때는 월요일 아침이에요. 주일날 뜨겁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직장에 가면 믿음이 날아간 것 같아요. 직장 상사가 사울이에요. 저는 온누리교회에 그렇게 다윗이 많은지 몰랐어요. 사무엘 상하 이렇게 묵상하는데 청년들이 와서 다 자기 직장 상사는 사울이래요. 그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정말 목 끝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본인은 다윗이라는 거군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지만 그러니까 물어보면 싸우자는 거니까 그랬군요. 왜 사울과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사울 같아요. 진짜 사울. 막 심지어는 카톡을 보여주는데 와 정말 사울이에요. 이게 카톡이 아니고 창을 날리더라고요. 어떻게 사람한테 이렇게 가슴 아픈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한테 이렇게 속상한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제가 다니는 저희 직장에서는 정말 들을 수 없는 직장 상사한테 저희 직장에서 그런 거 보내면 제가 볼 때는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막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근데 제가 당신은 다윗입니까? 묻지 않아도 청년들이 정직해요. 순수해요. 목사님 근데 제가 그렇다고 다윗도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다윗이 아니고 그는 사울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그는 사울인데 나는 다윗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울 시대에 사는 무명일 무명이처럼 그냥 고통만 받고 있는 거야.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저는 믿음이 없나 봐요. 그러면서 온누리교회 청년들은 많이들 자책으로 가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제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데 믿음은 여자의 모태에 아이가 생기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하용조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면 그날 여자가 자기가 임신한 걸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가 자라서 점점 배가 차고 의사가 임신했다고 말하면 이제 그 아이가 있는 걸 아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권사님들도요, 본인들이 처음 임신한 그날 자기가 임신했는지 대부분 모르셨을 거예요.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그래요. 제가 그런 이 사울을 만난 청년들에게 늘 했던 말이 당신이 정말 다윗의 마음이 요만큼도 없다면 왜 목회자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 믿음이 없다면 왜 그렇게 울고 있습니까? 왜 당신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힘겨워합니까? 그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더 큰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이 작은 거죠. 근데 작은 믿음인 거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이 작은 믿음이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라 그랬지 이는 그를 믿는 믿음이 30평이 되는 사람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믿음의 크기가 45평 이상인 사람마다 화장실 두 개가 있는 사람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냥 그 안에 믿음이 있고 믿음을 가지기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무덤까지 쫓아가고 끝까지 바리새인과 사내들인에서 나오지 못했지만 그는 어떻게 보면 참 작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구하며 믿으려고 애를 쓰면서 초대교회에 끝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멤버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만 해도 이제 유대교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요. 우리에게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이 달라지고 우리가 성장하는 때가 모두 올 줄을 믿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을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는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하찮게 여기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라도 정말 지극히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다 저 바다에 던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작은 연약한 그리고 미지근한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줄을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님, 저는 믿음이 작습니다. 안 따라하는 분들 제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작다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때는. 그러니까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님, 저는 믿음이 작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마지막은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멸망하지 않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훈련에 외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그 안으로 초청하시는데, 우리가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그분을 믿기 시작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대요. 근데 영생은 뭐냐? 그냥 영원히 사는 거냐? Forever living, 그냥 계속 살아가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구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이 사람의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구원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는 마치 세상에서도 천국과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고 천국에서도 구원을 경험하는 것과 같아요. 구원의 본질은 만남이에요. 무슨 만남인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두움은 빛이 됩니다. 상처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재료가 됩니다. 내 안에 부족한 여백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공간이 됩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께서 나의 강함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사는 천국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이 완성돼서 영원한 현재형으로 영원한 ING로 주님과 우리의 만남이 한없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회심했을 때 처음 느꼈던 그 영적 충만함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임은 너무 많은데 만남이 없는 세상 속에서, 가정에 가도 명절 모임은 있는데 친척들이랑 이게 모임이지 만남은 아니야, 마음은 못 나눠. 메신저를 봤는데 SNS를 봤는데 수백 명의 친구가 있지만 진짜 내 마음을 나눌 친구는 없어. 메신저는 자꾸 얘가 내 친구라는데 나는 얘가 진짜 친구인지 내가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동료인지 어려운 거예요. 직장에 가면 내 마음을 나눴다가는 오히려 약점이 될까봐 어려우니까 계속 프로젝트가 있고 미팅은 있는데 모임은 있는데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임과 종교는 필요 없다, 쓸데없다, 나는 정말 너를 만나기 원한다, 너의 마음을 알기 원한다, 네가 연약해도 눈치를 보고 밤에 이러고 니고데모처럼 찾아와도 나는 너를 받아주고 너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기를 원한다. 전시용 자동차라도 그대로 와라.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봐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성령을 구해라. 너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 거듭남이란 끝내 무엇일까? 한 문장으로 줄이고 싶었어요. 진짜 거듭남이란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그분을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거듭나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회개가 터져나오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전에 없었던 감사가 보이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기도의 은사와 기도의 새로운 지경들이 열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현지형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고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에도 기대를 하고 그 방식으로 세상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가족도 용서하고 원수도 이해하려고 애쓰며 내 인생 가운데 예수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모두에게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미 일어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내 믿음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라고 저처럼, 어떤 때는 어떤 사역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부담스럽고 자신없게 느껴지고 세상 앞에서 작아지게 느껴지며 니고데모처럼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커밍아웃하지 못하는, 내 안에 너무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믿음이 작다기보다 어떤 사람은 자아가 너무 커서, 아, 나는 내 성질대로 해야 되고 내 뜻대로 하고 나는 내 안에 분노와 성질대로 해야 돼서 믿음이 상대적으로 계속 너무 작아집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기 동의하는 분들은 가슴에 또 선을 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사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조금 더 지배하시고 내가 성령님의 마음을 따르기 원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에서 만족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분들 가슴에 손 얹어주시겠어요?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싶어요. 물론 무섭죠. 물론 부담스럽죠. 원수를 사랑할 준비 안 돼 있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니고데모처럼 저 안에도 이러한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거듭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나도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내 자아가 짓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살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그런 질문이 있어서 이 밤중에 니고데모처럼 주를 찾아왔사오니 주님, 내 영혼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해주시고, 내가 가서 기도해야 되는 곳, 내가 가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곳, 나는 죽고 정말 예수로 사는 복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성령을 충만히 내려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하나님을 붙들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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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 한 영혼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와 일하심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그 갈망함과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 줄 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목마른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바라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여러분과 여러분의 성령님과의 여러분의 그 거리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내 안에 진정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나아간다는 것은 별것이 아닙니다. 목이 마르면
목마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말하는 겁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것을 가감없이 이것을 들어주실까 아닐까를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목마른 자가 있다면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에 고픕니다. 주님의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린인 척 혹은 내가 어떤 신앙의 감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진정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주여 세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에는 간절히 구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목마름이 있습니다. 주님, 저의 목마름을 봐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고프고 주님의 은혜의 담비에 목마르고 성령의 충만함에 목마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바라보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목사라고 하는 것이 타이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감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 가운데 어느 누군가는 순장이라는 이유로 다락방장이라는 이유로 그룹장이라는 이유로 MC라는 이유로 혹은 내가 과거에 어떠한 그런 신앙의 감투를 썼기 때문에 내가 성령과 더욱더 가깝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착각 가운데서 헤어나오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면 목마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붙들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시간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선포된 그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서 나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주님의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변질되었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가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결단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은혜와 결단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오니 주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은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면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변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사랑과 나의 시선이 변질되었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거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붙들며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듭남의 은혜는 한 번의 거듭남을 통하여서 온전한 변화를 가져오지만 그 변화는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단단한 바위 위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반석 위에 바로 선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지어다.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구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시간에 마지막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변화된 니고데모는 3장에서는 밤중에 몰래 찾아온 사람으로 나타나지만 7장에 가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당당하게 질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마지막 19장에 가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니고데모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단순 한번 질문한 것으로 예수님과 대화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붙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속적인 궁금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은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지금은 비록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겨자씨 같은 믿음에 꽃이 피고 자라고 자라서 열매가 맺히고 그 가운데 새가 깃들게 되는 그런 천국을 소유한 자가 바로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거룩한 그 열망함과 주님을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자 하는 내 안에 있는 그 간절함과 그 갈망함이 하나님 저를 사로잡아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동행, 주님과 함께 믿음의 동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빚어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성숙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지속적으로 나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동행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지금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뿌리 내리는 그 믿음 안에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자리 잡고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고 아버지 그 가운데 또 하나의 생각이 들고 또 다른 나무를 세워가는 하나님 그 성장과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점진적인 성장, 지속적인 성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더욱더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제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늘 가득하여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동행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는 부족하나 그 부족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냐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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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지속적인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동행함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부족한 믿음입니다. 참 무지한 것 같고 너무나도 작아서 눈에 보이기 잘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같은 믿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고 자라서 결국은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새가 깃들게 되고 또 다른 나무를 또 다른 열매를 맺히게 되는 그런 성장과 성숙으로까지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며 결단하였던 그 모든 결단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이제는 과거의 나의 모습에서부터 돌이켜서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열망하고 주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 세상 가운데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걸음 가운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여전히 동일하시고 여전한 그 사랑의 눈길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의식하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이 없으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리고 함께하심이
거듭남의 은혜를 붙들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지속적인 믿음의 동행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